관계가 불편? 아빠하고의 관계? 무슨 문제일까? 우리 둘의 관계가 뭐 다른 식구들하고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그냥 나의 초등학교 때, 뭐 유치원 때, 내 눈높이에 맞게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. 이제 아빠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아빠의 역할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빠 역할을 하게 되잖아. 그런데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아빠의 아빠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싫어했던 그 아빠의 그 모습을 또 따라하게 되더라고. 모습 그대로.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야. 예전에 내가 너한테 그 편지도 보내고 우리 포옹한 적 있잖아. 그 뒤에 네가 조금씩 조금씩 아빠하고의 그 데리케이튼 그 감정이 좀 많이 와야 되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. 많이 노력하셨네. 그때도 사실 아빠가 포옹했던 것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어. 그 포옹 자체가. 아빠가 포옹했던 것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어. 놀라셔야겠다. 갑자기 불러다가 이렇게 앉는데 그때는 화가 진짜 많이 났어. 아빠가 안아주는 게? 내가 화가 엄청 났었어, 그때는. 서로 다른 생각이었네. 내 감정과 그런 것들이 먼저 해소가 되고 나서 차근차근히 밟아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냥 여전히 내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구나. 내가 어떤 생각으로 식구들이 바라보는지 거기에 화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아버지는 격차를 줄였다고 생각해요. 와, 야, 이건 아버지 충격이다.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마무리를 짓고 안아줬어요.